영남 8경 중 으뜸이라는 그 명성다운데 엄대장은 금호산의 어떤 매력에 반한 걸까? 금호산 산행은 그 대해 폭포, 이 폭포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과언이 아닙니다. 어마어마해서 저게 갑자기 이제 막 극경사로 막 팍 올라치거든요. 특히 대해 폭포에서 도성굴로 향하는 길이 아주 스릴 만점입니다. 도성굴이요. 절벽 끝에 나는 그 좁은 길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니까 지나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. 여기서 정상을 오르려면 금호산 등산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숨차기로 유명한 할딱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할딱고개는 정말 야, 말 그대로 할딱할딱 깔딱깔딱입니다. 체력 소모도 많죠 이쪽이. 네, 정상이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. 네, 힘내십시오. 힘내라 힘! 파이팅입니다! 해발 400m 지점에 있는 이 폭포는 28m의 높이를 자랑하는 곳으로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산을 울린다 하여 명금 폭포로도 불렸다. 동장군이 찾아온 폭포는 여름과 같이 장귀한 소리를 내진 않지만 빙벽을 뚫고 떨어지는 물줄기로 그 건재함을 과시한다. 아, 폭포가 아주 장관입니다. 이제 이 금호산에 와가지고 저런 겨울에 저런 장관의 폭포를 보게 돼서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. 여름에 보는 폭포는 웅장하죠.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제 웅장한 면이 있고 이 겨울에 보는 폭포는 그래도 이제 아기자기한 이제 그러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금호산에 와서 아주 많은 길을 받고 아주 상쾌하고 좋은 그 기분으로 지금 산행하고 있습니다. 도성굴로 향하는 대원들. 겨우 한 사람이 지날 만한 아찔한 벼랑길을 지나야 도성굴에 이를 수 있는데 이 길이 그야말로 스릴 만점이다. 의지할 곳이라고는 오로지 절벽 끝에 매달린 쇠난간뿐인 길 위에서도 사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모양이다. 도성굴은 내부의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이곳을 등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멋져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. 고진감래, 길고 긴 계단 끝 할딱고개에서 맞이한 탁 트인 풍경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하다. 아, 너무 기분 좋고요. 오다가 또 엄대장님 만났는데 엄대장님 너무 빨리빨리 잘 걸으셔서 폼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. 늘 좋은 산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. 네, 이런 금요일을 이렇게 무료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셋째 주 금요일 항상 기대했어요. 엄대장님 사랑합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